우와 대박 너무 이쁘다. 선크림 다 발랐어? 아니 여기서 발라. 저희가 아네싸 파티를 초대받아서 일정 끝나고 오늘 첫 투어를 갑니다. 와 고급 요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요트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무려 30만 원. 무려 30만 원을 써서 갑니다. 2인에 30만 원을 써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묵는 호텔은 반나이마이라는 호텔인데 4성급인데 나쁘지 않아요. 약간 하와이 느낌이지? 하와이 같아요. 하와이랑 살짝 하와이 같아요. 와 차가워서 지금 빨리 가봐야 돼. 네? 네! 와 재밌겠다. 브라 신나? 신나는데 너무 졸려서 차에서 좀 잘게요. 오늘 저희가 타는 요트의 이름입니다. 시너리 뜻이 뭐예요? 바다 놀이. 바다 놀이. 말 된다. 맞아? 아니 9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게 비싸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랑 같이 탑승을 합니다. 돈 많이 벌겠다. 보이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국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먹고 싶어? 그리고 확실히 이게 비싼 투어가 맞는 게 전 이 선착장 걸어서 저 끝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 타고 가요. 비싼데네 오빠. 우리 둘만 왔는데. Is there a price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one and second floor? I'm not sure. You're not sure? Okay, thank you. 오빠 내가 보기에 여기 훨씬 비싸. 왜냐면은 이렇게 넓은데 두 명밖에 안 왔죠. 그러니까 좋다. 예! 와. 1층에 앉았으면은 조금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합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저희만의 부스가 이렇게 있어요.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저희 뒤쪽 부스에 총 하나, 둘, 셋, 넷 팀이 되고요. 여기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런 선베드나 이쪽 중앙 쪽에도 테이블이 있습니다. 와 되게 좋다. 대부분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이 내가 찾아본 건 날씨가 다 안 좋아서. 오늘 근데 진짜 대박. 오늘 날씨가 진짜 좋고 물 색깔도 좀 이동해 보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와 엄청 편하지. 오 대박. 대박이야. 진짜 편하네.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are you ready to go? 네. 저희는 첫 번째 수영 포인트인데 한 15분 정도 배 타고 와서 이제 수영을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 하얀색들 보이시나요? 이런 애들 얘는 해파리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인간 친화적인 해파리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쳐주셔서 이 안에서 이제 수영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두 번째로 정착을 했고 여기는 시케이브 포인트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요 바위 섬들 사이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세상에. 혼자 일로. 체육관 가져올 거야. 이런 보트를 타고 들어갈 거예요. 저희를 태우고 요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나 여기 내가 제일 기대하는 스팟이야. 아저씨 등에 진짜 수박씨야 아니면 점이야? 진짜 수박씨야. 진짜 수박씨야. 진짜 수박씨야. 너 어떻게 찾았어 그거? 자, 보라 탑승할게요. 네. 조심하세요. Hello. Thank you. 고궁사. 자, 아이고 가. 바이바이. 땡큐. 우. 여기서 담배. 와 대박이다. 우와. 와 보라 너무 멋있다. 머리 풍계다. 어. 와. 무릎 꿇고 앉을까? 아니야 아니야 지금 너무 예뻐. 그래? 어. 무릎 꿇고 앉아도 되고. 햇빛이 진짜 더워서 여러분들 이런 숄 같은 거 보라 챙긴 거 가져오시면 햇빛을 피하면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굴로 들어간다 보라야. 뒤에 봐봐. 뒤에 봐봐. 와 대박. 와. 너무 멋있지? 숙여야 돼, 보라. 보라, 조심해. 머리 그렇게 하면 부대낀다. 머리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와, 이렇게 되는구나. 어, 조심, 조심. 대박, 너무 이쁘다. 여기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딱 이 공간만 동그랗게 되어 있거든요? 저쪽으로도 나갈 수 있나 봐. 저게 코끼리 돌이래요. 코끼리 소리 이걸로 내신 거야. That she could get anywhere. Confident she's number one. And if nothing, everybody's wrong. Used to be calm, now I can't remember how I used to do it. That I was a member of confidence club. Cause that don't last forever. 뒤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해파리 태국 사람들이 먹는데요. 근데 진짜 맛있대요. 엄청 맛있어요. 여기까지 상인들이 들어와 계시는 거야. 보라 너무 이쁘다. 잘 입었지? 어, 저기가 메인 스팟이긴 한데 여기 굴도 있어서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 영화에 나온 그대로 가운데 딱 박혀있네. 영화 봤어요? 번역이 나왔어요. 저녁 노을을 마지막으로 투어를 마무리했고요. 푸켓 물가를 감안하면 조금 가격이 있는 투어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러웠던 하루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